중국입니다. 자전거 주변을 빙빙 돌던 강아지가 핸들에 두 발을 올려서 몸을 쭉 일으키는데요. 그리고 차례대로 다른 발까지 이렇게 페달을 척척 올립니다. 자신을 찍는 주인을 쓱 쳐다보더니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제대로 핸들을 고쳐서 잡고요. 그리고 페달을 영차영차 밟아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. 가끔 헛발질도 하고 좀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강아지 꽤 안정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. 방향도 자신 있는데요. 마침내 주인에게 도착한 강아지는 보상으로 간식을 얻어먹습니다. 서커스 같아요. 오. 네, 자전거만 잘 진짜. 타는 게 아니고요. 이번에는 보드를 타거나 보드를 사람 발을 몇 번 탁탁 구르더니 사뿐히 올라타죠. 그러다가 한 발로 추진력까지 이렇게 얻으면서 바람을 거침없이 갑니다. 이 정도면 강아지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이 드는데요. 와,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네, 이렇게 잘 타기까지 1년 가까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. 주인은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전거를 갖고 놀게 하면서 가르친 거라고 밝혔습니다. 아니,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,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